천장님, 사르마티 사부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사악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동태를 살피러 갔네. 자네 사부는 지금쯤 복문 밖에 있을 걸세. 이은, 저 녀석은 착하긴 한데 너무 덜렁대서 큰일일세. 또 무슨 사고를 치기 전에 서두르시게. 저들이 다급히 움직이는 걸 보니 천파를 찾지 못한 게로군. 상백이 잘 나서준 모양이네. 다치지 않았으면 좋으리언먼. 우리도 서두르지. 사부님, 저 시커먼 괴물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들이 바로 생룡, 고대악신 흑룡의 수족이라네. 생룡들도 천파 공주님을 노리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건 천천히 이야기해주겠네. 역시 사부님! 엄청난 경공들이네요. 일단 주변 마물을 좀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생명이 지나간 길목마다 마물들이 득실대고 있어요. 천파 공주님이 무사하셔야 할 텐데.
저 아래에 동기들이 보이죠? 놔뒀다가는 마을에 해를 끼칠 거예요. 그래, 위험해 보이는 녀석들이니 처리하고 가자. 무두머리를 해치워요. 사부님은 어디까지 가신 거지? 천파 공주님을 데려간 건 자객인데 자객이 죽고 생령이 나타나고 우리 천파 공주님을 왜 다들 그리 못 살게 두는 걸까요? 마물들부터 처리하자. 이번엔 반짝이는 신비의 돌 마석. 내가 널 위해 마석도 장착 버튼을 눌러서 마석 슬롯을 선택해봐. 짠! 마석 장착 완성! 여기 장착 정보 버튼을 눌러 효과를 직접 봐봐. 지금 가진 마석보다 더 강한 마석을 얻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오마들이 점점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멍청한 오마들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무런 무슨 상관이에요. 다 때려잡아요. 이은아, 사부님이 찾으실지 모르니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상백이 보내온 소식이요. 사부님, 생령으로부터 천파를 구해냈으나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은행골 백아천으로 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잘못된 모양이야. 어서 가보세. 상백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대사형이 많이 다치기라도 하셨습니까? 혹시... 그건 아니네. 다만 일단 백아천으로 가세. 백아천으로 가려면 오마들이 우글거리는 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제가 처리할 테니 먼저 출발하십시오.
상백, 홀로 고생이 많았네. 천파는 무사한 겐가? 천파의 상태가 몹시 위중합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적들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어. 이것 봐! 여기! 물약 설정 방법을 알려줄게. 설정 창을 체력, 마력, 퀵슬롯에 등 이 버튼을 누르면 물약을 즉시 사용할 수 있어. 급할 때 유용할 거야. 임무와 달리 한 번에 하나만 수행할 수 있는 의뢰에 대해 알려줄게. 의뢰인을 직접 만 의뢰인은 각 단서가 존재하는데 단서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돼. 의뢰인의 위치 여기 이동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뢰인 앞으로 이동. 어때? 참 쉽지? 오셨습니까? 사부님과 대사형은 따로 말씀하실 게 있다고 저쪽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잠깐 얘기 좀 해요. 너 설마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아닙니다. 그저 저 나무에 달린 열매가 먹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조금, 아주 조금.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독충이 왜 이렇게 많아? 오수동굴은 원래 독충 천지예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독충은 처리했으니 어서 오수동굴로 들어가자. 천만 다행이군. 자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머지는... 사부님, 대사형! 그래, 어서 천파에게 가보세.
이런. 몸이 얼음장 같군. 맥도 너무 약해. 이대로 두면 천파의 목숨이 위태로워. 응급처치는 하겠지만 특별한 영약이 필요하네. 네, 사부님.